바다 여행. 아, 바다 여행. 바다가 또 내 계획에 다 있어, 계획이. 상대는 없는데 계획에 다 있단 말이야. 길거리에 보이는 장애인 수로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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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안 보이는데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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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방구를 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찬우이도 같이 걸어갔다가 나 진짜 와 반쯤 같은 반쯤 같은 반쯤 받아는 것 같아. 내가 소개팅을 나가도 저런 반응이 올까? 나 잘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서 뭐 되게 상처 받더라고. 저는 어디 어디? 집이 가장 편합니다. 아! 맛있는 거 시켜드세요. 저만 있고. 딥데이트가 편해서 좋은데 그래도 가끔씩 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딜 가면 좋을까 너무 고민돼서. 바다 여행. 아, 바다 여행. 바다가 또 내 계획에 다 있어, 계획이. 상대는 없는데 계획에 다 있단 말이야. 해변에 바다에 가서 근데 바다는 또 휠체어가 안 굴러간단 말이야. 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맞아. 좀 덩치가 큰 남자친구를 만나서 엎혀서. 아! 산책. 완전. 뭔지 알죠? 반지 만들기 반반. 그거 하고 싶었어, 진짜. 반지 만들고. 진짜. 소소한데. 서로 반지를 바꿔가지고 만들어줘. 나는 이제 A인 거 만들어주고, A는 내 거 만들어주고 해가지고. 저도 손에 힘 많이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. 가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는데, 그냥 그거 선생님이 다 해주시고, 입는 그냥 깔깔깔 두드리 정도여가지고, 한번 그냥 코칭만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쪽에 또 이름도 새겨주거든요. 맞아. 오! 대박. 연락은 잘 안 했지만. 대박. 여기에 나한 거는 다 남자친구랑 못 하잖아. 나 같은 경우는 약간 해외를. 근데 나는 좀 자유로운데 두 사람은 조금 제약이 좀 있잖아. 근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오히려 한국에서 데이트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, 약간 유럽이나 약간 미국은 안 가봤는데 약간 유럽에서 가서 그 여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. 맞아, 맞아. 아, 왜냐면 여기서 약간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보도블럭 같은 거 좀 불편하고 맞아. 약간 시각장애인도 그 다니기 좀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. 근데 유럽은 그거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느낌? 그래서 유럽 여행 갔을 때도 휠체어나 또 시각장애인이나 또 되게 많이 봤어요. 저는 두 분 좀 데이트 코스 좀 새로운 거 원한다 그러면 나 비행기 타고 갔다 나와. 약간 애틋해질 것 같아. 애틋해질 것 같아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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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길거리에 보이는 장애인 수로 그 나라의 복지 수준 알 수 있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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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안 보이는데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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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다른 나라 가면 훨씬 많이 보이니까. 맞아, 진짜 정말 많이 봐. 깜짝 놀랐어.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건데 깜짝 놀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걸 놀라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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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남자친구가 내가 새내기 때 서울에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같이 택시를 탔어. 근데 택시 타기 전에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었죠?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잖아요. 오빠랑 나랑 둘 다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너무 흘러. 뭔가 데이트 잘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화장실 썰로 뭔가 끝나가지고 그래도 재밌긴 했지만. 아, 근데 화장실은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저도 화장실이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. 화장실이 2층에 있거나 아니면 계단 위에 있거나 나도 많이 참는 편이란 말이야. 참는 편이니까 그래도 오래 참으면 또 병 걸리. 아, 우리 병 걸려. 나 좀 특미적인 현상인데 다음에 답인 것 같아. 그 같이 있으면 화장실은 아닌데 방구를 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자유롭게 끼는데. 아, 진짜? 자유롭게 끼는데 맞아, 어디서? 그렇지, 모르지. 아, 뭐. 새로워. 근데 문제는 냄새가 있으면 안 돼. 아, 냄새가 있으면 안 돼. 냄새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편하게. 안 들리니까. 네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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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좀 좋은데? 어, 그래. 갑자기 내 냄새가 나. 이거 무슨 냄새 하면 공기가 안 좋네. 평균 좀 낼까? 맞아, 맞아.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집에서 하는 말은 아 대단하다 이런 말보다 진짜 헤어져라 이게 진짜 많지. 너네 둘이 다 불편하고 힘들고 뭘 하겠냐 헤어져라 이 말이 많았고 그래서 물어보자 사연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아 물어보살 좀 썰이 있다면 좀 물어보살에서는 제가 곧 결혼할 사람처럼 나왔더라고요. 그니까 결혼할 사람처럼
저는 곧 결혼할 그건 아니고 그냥 좀 거기에 사연을 썼던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시선이 아 장애인 커플은 불행하다, 불편하다, 힘들다 이 생각만 갖고 헤어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장애가 있든 없든 비장애 커플이든 뭐 장애인 비장애 커플이든 장애자매 커플이든 그냥 서로 좋아하고 서로 부족한 걸 원래 서로 채워주는 거잖아 연인이라는 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다 생각해보면은 그럼 장애인끼리는 불편하니까 비장애인 하기라는 말은 맞아. 결국에는 비장애인 도움 받으란 말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또 그 대단한 아저씨랑 다를 게 뭐냐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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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장난이야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길을 걸으면은 뭐지? 엄청 일단 엄청 쳐다봐요. 엄청 쳐다보는데 뭐 그거는 내 일상이니까 나는 별로 의식도 안 하는데 남자친구는 그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혼자 걸어 다닐 때랑 나랑 다닐 때 사람들 시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지. 아~ 나도 뭐 언니랑 다니면서 또 내가 다닐 때 또 다른 느낌인 거야. 내가 다닐 때는 내 휠체어만 쳐다보는데 언니랑 다닐 때는 또 강아지 엄청 쳐다봐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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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 말까지 안 했거든. 맞아 맞아 맞아. 나 그게 좀 궁금하게 했는데 분명 들리는데. 맞아 근데 지나가서 그러니까 뭐 아 강아지 예쁘다 강아지 귀여워 이거는 당연히 칭찬하니까 아주 좋은데 뭔가 어 어떻게 안 내면 불쌍해 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아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인가 봐를 엉뚱해 어 저 사람 시각장애인이야 이런 거 지나가서 말해요 그 저번 우리 한번 만났었잖아 근데 동대문에 저랑 같이 만났을 때 우리 찬영이랑 같이 걸어갔다가 나 진짜 와 방침 그때 아, 진짜요? 같이 봐봤는 것 같아. 딱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가운데 있었나? 아, 내가 가운데 아, 있고 옆에 있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진짜 사람이 내 왼쪽 한번 딱 쳐다보고 여기 하얀이랑 우리 형이 쳐다보고 그러면 날 보는 거야. 내가 나도 누워 있는데 나도 티가 안 나잖아. 그래서 내가 자기를 봤는데 아 진짜 그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. 맞아, 나 우리 살짝 보면 장난 아니야. 진짜 시너지 효과가 진짜 무슨 모델 마냥 지금 언니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연애 얘기를 좀 했다면 저는 이제 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나 이 항상 고민이었어 언니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누구를 만날 때 내 장애를 미리 말하는지 아 미리 말하는지 연애 목적이든 아니면 친해지려는 목적이든 간에 가끔 이제 수업 끝나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만나가 근데 아 연애가 아니었어 어쨌든 그럴 때 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 제가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라고 말을 미리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막 우리가 막 인도에서 만난 사람 처음 만난다고 해서 제 신발 사이즈는 몇이고요. 아 저는 뭐 어떤게 점이 있고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. 아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갑자기 만나기로 한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오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. 아 그럼 역시 말하는 게 낫나?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니 당황하는 것 같아.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.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이 되는데 언니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지. 나 10대 때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면 버디버디랑 제이클럽 버디버디랑 제이클럽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때 약간 클럽 이런 거 커뮤니티 근데 관심차가 게임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뭐 친구 만나기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내가 투어도 몰랐고 그래서 약간 그냥 보청기 끼고 그냥 무서워서 촬영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이제 친구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싶으니까 막 찾아다녔는데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남자분들 저 뭐 연락하다가 그 사람이 언제 한번 만나자 뭐 같이 뭐 밥 먹자 근데 막상 만나려고 아까 그때는 좋아 나중에 만나요 라고 했는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들리는 걸 말해야 되나? 왜냐면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청각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만난 건데 만날 때 만약에 대화가 안 돼서 내가 뭐라고요? 아 다시 말해줄래요? 뭐라고? 이러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죠? 아 그거를 말해야 되나? 되게 고민 많이 했죠 근데 결국엔 안 나갔죠 나도 만난 적 없죠 만난 적이 없죠 나도 그래 똑같아 똑같아 고민하다가 그냥 안 나와 안 나 만난 사람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해답은 아닐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해요? 시각장애를 이제 14살 때 갖게 돼가지고 그때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장애 처음 가졌을 때
처음에는 진짜로 말 안 하고 싶었고 내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보이고 싶었고 더 잘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누가 안내 도와줄까 해도 아, 내가 혼자 갈 수 있어요. 따라갈게요. 저도 막 따라가고 좀 우령이 이거 보여 했을 때 그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말해서 처음에는 뭔가 장애를 숨겼던 것 같은데 계속 생각하다가 그냥 아 나는 장애를 밝히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아 저는 일단 시각장애가 있어요 를 말을 하는 편 그거 말을 했을 때 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행동으로 좀 내가 또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뭔가 되게 어려워한다 꺼려한다 이런 게 보이는지 아니면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저도 보는 것 같은 근데 장애는 나는 말한다 아, 뭐 근데 내가 장애 있는 거를 불편해한다? 그럼 그 사람은 뭐 바로 땡이지. 그치, X. 아무나 하면 되지 나는. 빠이.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? 야, 내가 대학교 때 미팅을 네. 몇 번 했었는데 아 그래 말했어 안 했어? 예, 그 미팅을 했었는데 그 주선자 그러니까 3대4? 3대3? 아니면 4대4? 뭐 이런 식으로 미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대화를 잘 못 따라갈거나 그래서 내가 주선자한테 물어봤죠. 아 혹시 그 상대방도 내가 그 청각장애가 있는 거, 그러니까 귀 안 들리는 거 알지? 물어봤더니 그걸 뭐 굳이 말해야 돼? 나는 대화가 되니까 그냥 가족 재밌게 놀다 오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. 근데 나는 좀 불편한 거지 그게. 그러니까 미리 그래도 이 사람이 나 대신 말해주면은 가족도 그냥 내가 못 들어도 뭐라고 했어? 다시 말해줄래요?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그 미팅이라는 분위기가 약간 좀 밝고 또 재밌고 이런 분위기에서 아 제가 청각장애가 있는데 조금만 말을 천천히 해주시고 아 이런 거를 설명을 해라 갑니다 아 터지 그래서 내가 그 너무 불편하니까 아 말해라 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주선자가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단 그냥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왔는데 어떤 분이 나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 연락하고 막 전화하고 전화 못 받는데 나 전화 못 받아도 뭔가 좀 애매하게 들리는 거야 그냥 끊어버리고 전화 와도 끊어버리고 아 뭐예요? 문자로 하세요 막 문자 보내주고 계속 만나고 싶다 근데 뭔가 내가 이거 말을 안 한 상태라서 내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 연락 그래도 오는 게 그래서 아 우리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만나도 없지나 서로 손나했다 근데 내가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아 내가 청각장애가 있어서도 잘 못 듣는데 뭐 괜찮아 뭐 말을 볼 걸 그런 생각은 해요 그때는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말했으면은 아마 만났을까?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? 너 궁금해요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뭔가 이거 내 장애를 말해야 되나? 조금 고민했을 때 맞아 요즘에 또 줌 소개팅 이런 게 유행이에요 줌 소개팅이요?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는데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학교가 좀 총학생이었나 이런 데 그러니까 엄청 크게 줌 소개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명단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줌에 아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? 줌으로 만나는 거야 줌으로 근데 재밌겠다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뭔가 만약에 여기서 뭐 잘 되고 말고 떠나서 만약에 오프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말해야 되는데 또 줌에서 내가 장애가 있는 게 안 보여 그럼 그래서 줌 소개팅 할 때 얼굴 키고 하는 거 맞아 딱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잘 대화가 통해서 아 우리 그러면요 오프라인에서 만날까요? 라고 되면은 그때 또 아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, 그렇다고 줌 소개팅 키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근데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맞아 직제장애입니다 아 진짜 그것도 웃기다 그래가지고 그런 언제 말해도 이상한 거야 맞아 그래서 줌 소개팅도 안 해봤죠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내가 장애를 밝혀서 중간에 소개팅 이런 데서 근데 아 제가 일단 지체장애인입니다 뭐 시각장애 됐을 때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? 맞아 맞아 내가 장애를 밝혔을 때 주제가 뭐 다른 사람이었다면 뭐 좋아하세요? 맞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장애 주제, 장애를 말하면 언제부터? 언제부터? 물어봐 언제부터? 공감 근데 내가 요즘에 썰 네이트팝? 이런 걸 보다가 조금 상처받은 아, 나 뭔지 알 것 같아.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. 그 세 언니가 맞아. 나 그런 거 같아. 그거 보고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세 언니가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나가보니까 장애가 있는 맞아. 나 그런 거 같아. 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 장애가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그 자리에서
밥도 안 먹고. 아, 그 나라 갔다. 어, 갔다. 어, 근데 이제 그 장애인분도 몰랐던 것 같다. 그러니까 세원이가 자기 장애인이라는 걸 이 사람한테 말한 줄 아는 거야. 아~ 그분도 아, 못 들으셨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했대요. 어, 죄송합니다. 왜 하는 거야? 아, 아 짜증나. 죄송합니다. 그걸 가지고 세원이가 미치 사이코패스 아니냐. 이렇게 아~ 오빠랑 이혼을. 뭐 지금 이혼 준비 중이다? 뭐 어떻게 장애인을 소개시켜줄 수가 있냐? 막 그런 거. 맞아. 아, 그러니까 뭔가 소개팅 그 당황했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, 아 내가 소개팅을 나가도 저런 반응이 올까라고 맞아.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뭐 되게 상처받더라고요. 아직도 의문이야.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본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뭐가 좋을 것 같은지 또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뭐.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장애인인 걸 미리 아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상관없다 맞아.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말해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럼 오늘 이렇게 뭔가 연애부터 썸까지 이렇게 제 고민 풀이도 언니들한테 해보고 또 각자 썰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뭔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공감되는 것도 많은데 또 완전 다른 것도 많아가지고 여기 아까 그 음성통화, 영상통화 이것보다는 진짜 처음 맞아. 나는 그 방귀로 방귀를 뛰고 방귀에 너무 신선해서 아,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것도 신선하고 각자 좀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달라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또 막 장애 밝히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요. 저도요. 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시리즈로 저희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. 근데 이건 잘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아 진짜 자꾸 필요해요. 자꾸 목소리를 내야 맞아. 뭔가 좀 맞아. 진짜 이번 잘 너무 전 재밌었고요. 여러분 재밌었으면 좋겠고 어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올 테니까요. 아 맞아 우리 이름 우리 저희 이름을 D 맞아 D 시스터즈라고 했어요. 왜냐면은 언니들끼리 모이기도 했고 저도 저희 약간 저희 모이는 게 저희가 또 어린 친구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. 맞아. 아 비슷한 공감대 가진 언니들이 얘기해주는 거니까 어 좀 더 좀 이렇게 고민거리 생겼을 때 아 똑같은 고민 하고 있구나 다르지가 않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D가 다른 장애가 모여서 좀 다양한 다양성이다 해가지고 different disabled 뭐지 diversity였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디시스터즈 코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또 하기어린 채널에는 그 수어 영상 포함된 영상도 올라갈 테니까 수어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하기어린 채널 가서 또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번엔 저희가 우룡님 채널도 놀러 가서 다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? 좋습니다. 다음 얘기 또 기대해주세요. 재밌어요. 빠이.